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4월 10일을 눈여겨보자입니다. 4월 10일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CPI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월 10일 CPI를 꼭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고용지표가 나오고 네. 고용지표가 무리 없이 나오면은 그나마 어저께 반락이 크게 됐던 거를 일부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많은 안전이 안심할 수 없는 게 10일날 CPI는 3월 데이터잖아요. 네. 정식적인 3월 데이터가 나오는 그 고용 말고 인플레 나오는 데이터가 3월 데이터가 이제 다음 주 10일날 나오는 우리 선거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9시 30분에. 그렇죠. 좀 올라갔겠죠. 네. 유가도 있고 하는데 그게 또 한번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봐야지 사람들이 아, 아직 많이 지나갔어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목요일 아침까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빨리 많이 기울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 사실은 월화 수 빼니까 한 3일밖에 안 남은 거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주 적극적인 매수 매도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 눈치 시작되는 중. 그렇죠. 11일 아침까지도 그럴 수도 있는데 10일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미국장 10일까지. 그래서 CPI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어쨌든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CPI가 이런 상태에서는 3월 CPI가 나오는 아니 4월 CPI가 나오는 5월 초도 그렇잖아요. 근데 5월 초에 4월 CPI를 못 보고 그 FOMC를 하거든요. FOMC가 5월 1일이에요. 5월 1일이죠. 근데 그 전에 데이터까지 보고 FOMC에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뭐죠? 4월 10일 날 나오는 CPI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데이터가 그렇죠. 마지막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5월 1일 FOMC 하기 전. 위해. 그렇죠. 그게 나중에 후행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10일까지 나오면은 오늘 그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10일 CPI 나오면은 소강 상태인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뭐죠? 10일부터는 실적. 실적 시즌. 실적 시즌. 미국도 막 실적 나오고 그쵸. 한국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실적만 가지고 하다가 5월 1일 맞이하면서 5월 1일 맞이하기 전에는 금리는 인하 안 할 거니까 뭐 QT.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큼 줄일 수 있는가. 양적 긴축을 좀 줄여주면 유동성이 조금 풀려지는 거거든요. 네네. 금리 인하가 약간 늦어지더라도 양적 긴축하는 걸 좀 풀어주면 좀 낫단 말이에요. 양적 긴축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게 5월 1일 날 FOMC의 유일한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표적으로는 오늘과 10일이 거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10일까지가 데이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그럼 아까 또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 FOMC 위원들 중에서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조금 매파적인 발언 조금 더 세게 했잖아요. 네네. 그럼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있기 전에 실적 시즌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조금 낮추는 그러니까 아까 경계감이 느낌도 됐던 있을까요? 밸런스를 갖추는 그런 썰도 있고요. 아, 그런 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쉽게 못 가게 만들라는 어떤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손의 움직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시장이 좀 분분하다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죠? 실적이 나왔다 못 가면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포지셔닝을 좀 계속 관망해야 되는 그런 거가 있고 대한민국장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유니크한 게 뭐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아니면 중국이 혹시 계속적으로 좀 회복이 되면은 중국 익스포저 되는 거. 그런 정도. 그리고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유리 기판 이렇게 특수한 거.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방금 또 구리를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요즘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류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시기적으로 중국이 구리를 축적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 시기가 지금쯤이라고 하는데 그 구리를 사용하는 곳은 또 인프라 쪽이고 인프라 그러면 그렇죠. 중국이 그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중국 경기 진짜 이번에는 살아나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중국 데이터는 더 별로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추세적으로는 중국이 그 부양지 쓰는 게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저런 것도 있어요. 중국의 이구환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구환신이 뭔지 아세요? 옛날 제품, 가전 제품 같은 걸 내놓으면 중고 내놓으면은 바꿔주면서 새로운 제품을 살 때 보조금 주는 거예요. 하여튼 보조금 줘서 소비를 장려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앵커님은 어려서 몰랐겠지만 2007년도인가 2009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는 금융위기 직후에 전 세계 금융위기 거기도 위축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런 가전제품 할 때 이렇게 조금 지금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가전제품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바꾸라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이구환신을 해서 장려책을 한단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게 3월 중순이니까. 그래서 그런 추세를 봐야 돼요. 그게 잘 되면 가전제품도 뭐 자동차도 2007년도에 하고 나서 2007년 10년에 하고서 주기적으로 긴 건 15년, 짧은 건 8, 9년 됐으니까 자동차 바꿀 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구환신에서 보조금을 하면은 조금 중국이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중국에 익스포즈 되고 있는 일단 소비재나 아니면 오는 사람들이 다 좋아질 것이고 더 나아가면 철강 화학도 좋아지면 좋겠는데 네. 거기까지는 못 갔고 이렇게 이런 익스포즈 되는 쪽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매크로를 장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네. 어닝 서프라이즈 맞습니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시작 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불을 뿜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 진짜 불을 뿜는 게 아니고 찬물을 끼얹었지.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카시카린가. 지금 심리적으로 네.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저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개인들도 그랬을 것 같고 기관들도 뭐 6조 얼마까지는 몰라도 계속 상향 추세의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7만 원 초반에 산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몇 프로 올랐고 비중 자체가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비중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래 20%면 22%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위에 있는 걸 좀 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뭐가 나오든 칠 생각이 있었는데 네. 물론 오늘 잘 나오면은 높게 치려고 했는데 네. 아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오늘 일정 부분은 팔려고 했다. 네. 만약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어저께 오늘 아침에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실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기관 투자가에서 많이 나온 물량이에요. 아... 그 외국인은 어떠냐? 외국인 약간 조금 샀지만 네. 외국인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실적을 대충 아는 사람이 있고 네.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 기관 투자가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게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게 변수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외국인들은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고 일본 이런 데 한국하고 같은 시간권 사람들은 실적 보면서 바로 결정을 했을 물량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시간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전날 주문 다 주거든요. 그쵸. 오늘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때문에 오늘 영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모르고 들어왔을 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월요일 아침에 나오는 게 진짜 수급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은 국내 기관의 매도만 많이 잡히고 그게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와서 오히려 SK하이닉스도 생각보다 영업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가는 게 수리예요. 그래요?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에 미국이 이슈가 없어서 삼성전자 3% 이렇게 갔다 그러면 네. 하이닉스도 3%만큼 아니더라도 그 반 정도는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억누르는 효과 있는데 그것도 아침마다 하이닉스도 팔고 싶은 욕구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굳이 얘기하면 엊그저께 얘기 나왔던 TSMC 지진 난 거. 네. 그게 대만 쪽으로 그러니까 대만 지진 난 거. 네. 그거가 이슈가 만약에 아직도 해결하는 안 된 문제가 좀 남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위축이 되는 뉴스인 거죠. 네. 뭐 TSMC가 그 GPU를 만드는데 생산이 늦어지면은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바로 접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같이 짝꿍인데.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는 사실은 결국은 가만히 갖고 있다가 팔면 되거든요. 네, 네.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거죠. HBM을 준비했는데 TSMC가 그 공장 가동해서 일부 라인이 계속 한 1, 20%가 놀고 있어갖고 네. GPU를 생산을 많이 못하면은 아. HBM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 매칭을 늦게 시키면은 이거 재고로 좀 기다린 것 자체가 불안하게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그것도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TSMC가 공장에 이슈가 있어서 아직 남아있다 하면은 네. TSMC랑 비슷한 곳에 있는 마이크론의 D램 공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마이크론의 D램 공장에 문제가 있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D램은 가격은 더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심리는 TSMC가 어떻게 얼마만큼 데미지가 있어서 진짜 1, 2주 만에 해결될 것인지 이게 일파만파돼 혹시라도 있는지 자꾸 그 생각을 하는데 네네. 물리적으로 지금 대만의 그 지진이 오른쪽에 났기 때문에 서쪽에 많은 그 공장들이 큰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심리가 있으면은 이게 언서티드 해결될 때까지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TSMC와 마이크론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서 네. 중요합니다.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어제 빠진 거에 한 3분의 1 이상 돌아가면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뉴스를 살펴보면 TSMC가 반도체 생산재계 70% 이상을 복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가격 논의는 중단된 상태가 유지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럼 이게 언제 풀리는지 그리고 오늘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보면서 반도체를 투자해야 되겠네요. 기술적으로는 어제 많이 빠졌으면 그거 3분의 1 이상을 돌려놔야지 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마이크론 TSMC가 어제 빠졌던 주가 내에서 3분의 1 정도는 상승해줘야 다음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도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작전은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